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너무 못 그려서 스스로 한심스러울 때가 많았어요. 붓이 필요 없는 그림, 그래서 어수 인글라스를 개발한 것이지요. 아, 이 순간 왜 멈추지 않았을까. 산 모양이 좀 그래서 이래서 예술은 짧고 인생은 긴 것인가. 저 멈칫하는 손가락. 뭐하는 거냐고요?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두들기면 알갱이들이 알아서 섬세한 표현을 해줄 테지요. 어떤 면이 마음에 드세요? 중간에 그 장면이요. 죄송합니다. 네 개의 그림 중에서 어느 것이 마음에 드세요? 화이트씨, 먹물이 튀지 않게 막아줘. 오늘은 수묵화를 팀내내 볼 생각입니다. 아무런 채색 없이 먹에 농담반으로 담백하게 그려볼게요. 말고 블루로 그려도 괜찮을 것 같죠? 다음 작품은 좋아하는 파란색으로요. 구독 알림하고 기다려주세요. 이렇게 하니까 계곡이 생기네요. 다음엔 더 멋진 계곡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재료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질 않네요. 그러면 하는 수 없죠. 뒷면 그림, 즉 보이지 않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요. 아래로 빠진 고운 입자가 세밀화를 그릴 수 있도록 두들겨 주기도 하고요. 앞과 뒤의 차이가 엄청나죠? 계속 작업해 볼 거예요. 100배속. 여기를 잘 보세요. 하얀 면이 위로 가니까 고운 입자가 바로 빠져버리죠? 이 스킬을 이용해서 몇 장면 더 그려볼게요. 요즘 관심 있는 분들이 늘어서 작품에 더 신경 쓰게 되고요. 저도 많이 배운 작업이었어요. 오늘은 굵은 입자를 넣어서 특이한 산세를 표현해 보려 해요. 이렇게 다져주는 것은 뒤집었을 때 한 번에 쏟아지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.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지금 그림이 꽤 그럴듯한데요. 잠깐 보고 갈 길 가야죠. 왜 굳이 계속 두들겼을까? 다 떨어뜨리지 말고 적당히 놔두면 될 일이지. 오늘의 이런 아쉬움이 또 다른 도전이 되나봐요. 곧 공개됩니다.